여자분은 돌아가셨고요. 이분은 성민건설 김정우 사장님. 어? 이분 병원에 계실 텐데. 병원이요? 안녕. 점점 주기가 길어지시더니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신이 들까 말까 해요. 그럼 이번 달엔요? 계속 동호다. 유동호다. 이 빵알놈의 자식. 그냥. 사장님, 이분 기억하시죠? 홍호잖아. 예, 나랑 친해. 그럼 이때 이분 타시던 차 기억나세요? 여기 옆에 있는 건데요. 기억나. 덜그럭. 이지야. 여보세요? 예, 부장님. 예, 지금 병원이에요. 종결이라고요? 왜요? 뭐 대리인하고 다 합의가 됐대. 아, 부장님. 어허, 그만. 아, 그건 제가 더 조사하기로. 쫑 났어, 쫑. 그저 뭐냐, 그 마춘동 황정욱 씨 음주 사고 있잖아. 그거 하나 정리해, 알았지? 예, 알았어요. 무슨 일입니까? 아니에요. 나니야, 엄마도 좀 쉬어야지. 일로 와. 괜찮습니다. 애가 원래 저하고 안 떨어지려고. 그럼요.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죠. 절대요. 꼭 가치 있게 해드릴게요. 꼭이요. 아이씨, 나쁜 놈들. 하! 아주 날 바보로 알아? 볼문대 쑤시니까 지들끼리 입 맞춰서 다 맞겠다. 아주 확실해지네. 차 벼람 있는 거. 두고 봐. 가만 놔두나. 어? 모터스. 그러니까 우리가 판 차가 사고를 냈다. 근데 피해자가 애 하나 딸린 이주 노동자다. 아, 뭐 이런 말 같은데. 그래서요.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? 아니, 지금까지 제 말 뭘로 들었어요? 왜 흥분을 하고 그래요? 아, 그러니까 공장장. 아, 미치겠네. 저기요, 우리 피해자는요 지금 공장 잘릴까봐 치료도 못 받고요.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. 그러니까.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. 왜 사건을 덮어요? 당신네들이 피해자가 차에 뛰어났다고 확 뒤집어 씌워서 끝냈잖아요. 그렇게 만들었잖아요. 이 여자가 큰일 날 소리하고. 우리 사장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? 그런 짓을 왜 합니까? 그 차 문제 있는 차잖아요. 그거 덮으려고 이러는 거고. 전화도 주고도 안 받고 보세요. 이거 그냥 아무 자료나 가져와서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지금 나보고 거짓말한다. 기가 차서. 만약 아니면 당신이 한 말 책임져야 됩니다. 맞으면요. 신주차? 아이, 당연히 위험하지. 그러니까 태풍 한번 치면 그 지역 전부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. 응? 뭐 엔진 센서 미션 좋아. 종합적으로다가 서서히 막팽이가 가기 시작하는 거지. 아 참, 그리고 이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보면 모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100%야. 100% 침수차야.
제대로 했습니다. 차 안 사주면 공부고 뭐고 안 한다. 해마, 그러다 이렇게 모시면 어떡해. 자, 여기다 찍어요? 아유, 승철아. 아, 꼼꼼히 따져볼 건 따져보고 해야지. 아, 벌써 확인 다 했다니까. 도장만 찍으면 돼. 승철아,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차부터 보시죠. 아, 예. 자, 엄마, 일로 와봐. 어, 그래. 일로 와봐, 봐보자. 이거 대박이라?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가 먹을 음식 없고 마실 물 없어. 알잖아. 이상 없는 거 맞습니까? 있으면. 농담이야. 놀라게. 정원회장 아드님이 이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탁월한 선택이지. 가격 대비 성능 너무 훌륭해. 승철아. 어, 형? 운전 조심해라. 당연하지. 별 걱정을 다 하슈. 이거 너 써라. 내 이럴 줄 알았다. 장사꾼이 일기예보도 안 챙기고. 난 비 맞는 게 좋다. 산성비니 어쩌니 해도 비는 역시 안 뱉게. 그 차 네가 차지했다면서. 실만이 맞긴 맞나 보네. 들으셨어요? 역시 못 따라겠네. 그래서 그걸 갖고 뭘 어쩌려고. 너도 이제 차팔이 때려치고 책상머리 차지하고 싶은 거냐? 그러면 없다는 거 아시면서. 강승주 때문이지?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. 그런 감정에 찌꺼기 하나 털고도 못하고. 그게 널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. 너무 내 맘 다 안...